2부 부동산 알짜 정보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두 분의 고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게요.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 고경재 대표, 탑스크립 부동산 연구소 전영준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궁금증 02077-6357번으로 접수받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로 주시고요. 저희 첫 번째 물건 볼게요. 청담동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분당선이 동시 지나가는 강남구청역에서 걸어서 3분, 2018년 2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6층 건물 내 3층에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5억 5천만 원, 전세 시 보증금은 4억 5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금의 1억 원 전망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 23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2억 4천만 원 활용한다면 실제 투자금의 2억 8천만 원 예상되는 곳입니다. 네, 왜 우리 드라마 보면 고급스러움의 대명사잖아요. 청담동으로 떠났습니다. 또 고급 주택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 대표님 입지 여건은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청담동 하면 누구나 살고 싶은 것이죠. 그쵸? 예, 저도 한번 살고 싶은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입지 여건이 상당히 우수한 지역입니다. 자, 지하철 분당선과 7호선. 예, 강남 구청역이죠.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W역세권 지역인데요. 이 전철뿐만 아니라 지하철 예, 9호선이랄지 그리고 2호선도 환승으로 이용하기 아주 편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담동 하면은 예, 재벌들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이 많이 예, 사는 곳으로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예, 기름값이 굉장히 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 직주 근접이 가장 예, 좋은 곳이다. 그래서 예, 이 청담동 같은 경우는 예, 주변의 사업뿐만 아니라 뭐 관공서 등 이러한 예, 고퀄리티의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지역은 특히 복합 쇼핑몰들이 많습니다. 백화점뿐만 아니라 현대백화점이랄지 갤러리아 백화점 그리고 코엑스몰이랄지 그리고 종합운동장 그리고 CGV랄지 그리고 웨딩 드레스 거리 그리고 노데오 거리 등 이뿐만 아니라 롯데몰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생활환경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학군이 굉장히 강점 지역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언북초등학교랄지 언주중학교 그리고 영동고 경기고등 이러한 우수한 학군들이 다 주변에 포진해 있고요. 아, 그리고 테헤란도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장인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명품 지역 고급 주택 지역이고요. 그리고 청담동 같은 경우는 평당 지금 지가가 6천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고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명품 동네답게 학군도 상권도 명품이네요. 주목할 만한 호재가 있을까 싶은데요. 어떤 점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 하면은 뭐니 해도 우리가 삼성동 위치에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죠. 먼저는 영동대로 통합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자,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지하철 9호선이죠.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구간인데요. 약 총 길이가 630m 정도 됩니다. 아, 도로의 폭이 약 71m. 그리고 깊이가 약 51m, 지하 6층 정도로 개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거는 쇼핑몰이 들어설 뿐만 아니고, 아, 그리고 통합, 복합, 환승센터가 또 들어서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공간, 여유 공간도 또 들어설 수가 있겠는데요. 자, 2019년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늦어도 2023년까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 바로 청담동 지역에다 할 수 있겠고요. 이에 아울러서 한전부지죠. 자, 이곳에 현대 자동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올 7월 정도면 수도권 심의
위원회가 열립니다. 자, 이 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통과가 된다면 늦어도 올 말 정도면은 이것도 착공에 들어갑니다. 다섯 개 동의 건물로 들어서는데요. 자, 105층 랜드마크가 들어서고요. 그리고 호텔이랄지 업무 35층으로 들어서고요. 그리고 6층에서 9층까지 세 개 동이 들어서는데요. 자, 이곳에는 컨벤션이랄지 전시장, 공연장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늦어도 2021년 공연은 이게 완공이 됩니다. 그야말로 많은 직장인 수요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교통환승 복합센터도 있죠. 자, 이곳에는 GTX A 노선이랄지 C 노선 그리고 신사 1회선뿐만 아니라 삼성 동탄 간 고속철도도 들어서기 때문에 그야말로 호재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니 뭐니 해도 돈 끌어올 만한 호재 다양하게 포진돼 있었습니다. 건물 어떨까요?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 건물은 올 2월에 준공이 돼 있습니다. 총 16세대로 들어서고요. 그리고 6m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요. 자, 외관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고요. 내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수입 자재를 이용해서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청담동 이러한 지역에 맞게 고급스럽게 지어진 건축물이다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채광이랄지 통풍 개방감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1층은 필로티 구조인데 주차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리모컨으로 개폐형, 밀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부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는데요. 자, 원룸, 불량 원룸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15.5평 정도 되는데 상당히 넓은 그런 불량 원룸입니다. 그리고 옵션도 풀옵션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붙박이장이랄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식탁까지도 다 갖추어진 그런 주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네, 가격은 매매가격 5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를 놓고 활용을 하실 때는 한 전세가 4억 5천만 원 정도, 약 1억 정도 투자하셨다가 들어가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월세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23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때 대출 2억 4천을 활용하셨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8천만 원이면 달달이 2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월세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이어지는 두 번째 정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다세대주택이 기다립니다. 영등포구청역에서 걸어서 3분, 2018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7층 건물 내 6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로 꾸려졌네요. 매매 금액은 2억 9천만 원, 전세시 보증금은 2억 6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시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8천만 원 활용한다면 실제 투자 금액 8천만 원 예상되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당산동입니다. 왜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요? 네, 영등포구 당산동 1가 입지 여건 분석해보겠는데요. 당산동 1가 하면 이제 서울의 마지막 남은 아주 저평가된 중공업 지역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당산동 1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은 바로 뭐 2호선과 5호선, 9호선이 바로 지나가는 당산동 1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바로 인근에 올림픽대로나 뭐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가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당산동 1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당산동 1가 하면 이제 뭐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 재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이런 기업 활성화나 뭐 장작 활성화, 주거 활성화로 사업으로 인하여 아주 날개를 달고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당산동 1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당산동 1가 하면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이제 직장인 수요가 아주 많이 있으면서 그만큼 임대 수요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지역.
지역이 바로 당산동 일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인근에 바로 여의도 국제금융타운과 뭐 상암동 미디어센터나 뭐 마곡 첨단 산업연구단지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폭발적으로 몰려들고 있으면서 그만큼 집값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당산동 일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당산동 일가 하면 바로 인근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물론이고 이런 가난 고등학교나 여의도 고등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학군으로 인한 임대 수요까지도 아주 탁월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 뭐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병원, 이제 대형 시장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생활의 인프라까지도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당산동 일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당산동 일가 하면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서울의 아주 저평가된 중공업 지역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당산동 일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주중은 직장 가까워서, 주말은 한강 가까워서 좋은 입지 여건 자랑하고 있잖아요. 왜 국토 정책이 재생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여기 재생 사업 활발하다면서요? 네, 뭐 영등포구 하면 이제 서울 영등포 전체가 이제 개발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의 2030 플랜 개발로 인하여 새롭게 이제 탈바꿈하는 지역이 바로 당산동 일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산동 일가는 이제 꿀뚝 사업이라고 하는 이제 공장이 사라지면서 문화 예술 주거 관광 단지로 이제 변모하면서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바로 당산동 일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당산동 일가 하면 서울의 마지막 남면 이제 저평가된 중공업지이기 때문에 중공업지 개발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당산동 일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이제 서울의 중공업 지역을 용적률 500% 상향 조절을 해서 개발한다고 서울시가 발표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만큼 당산동 일가의 중공업 지역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서울의 중공업 지역이 성수동과 이제 당산동 일가 두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성수동은 이미 가격 상승이 많이 반영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당산동은 아주 서울의 마지막 남은 저평가된 중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중공업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당산동 일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게다가 왜 힙하다고 하죠. 주변에 문화예술 창작도시도 계속해서 확장하면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수혜를 옆에서 고스란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건물 들어보고 싶은데 준공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네, 이제 본 물건은 2018년 6월 이제 다음 달 초에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주 현장 방문하시면 넓은 투룸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면적 약 15평 이상 되는 넓은 투룸이기 때문에 뭐 신혼부부는 물론이고 초등학생들 학부모에게도 아주 인기 있는 본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 7층 건물 중에 6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전망이 탁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뭐 내부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에어컨이나 냉장고, 세탁 이런 가전제품이 풀옵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만큼 입주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본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엘리베이터는 물론이고 현관 보안부나 CCTV 또 옥상 정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의 편의시설까지 다 갖춰져 있는 본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혼부부 1, 2인 세대 타겟으로 투자 목적을 좀 달성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 계신 분들도 접근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 싶으면 그냥 몸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가격 메리트잖아요. 가격 메리트 짚어볼게요. 네, 본 물건은 이제 실면적 약 15평 이상 되는 넓은 투룸이 반면에 분양가 면에서 아주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 분양가 2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금 약 한 2억 6천만 원 정도 예상해보시면 투자금 바로 3천만 원으로 아주 유타운과 건축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당산동 일가의 투룸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월세로 전환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대출 약 한 1억 8천만 원 정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바로 8천만 원으로 도심 개발로 인하여 새롭게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바로 당산동 일가의 넓은 투룸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넓은 투룸의 당산동 다세대 주택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앞선 물건 만족하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 궁금증 생기셨다면 02077-6357번 접수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다시 고경재 대표의 알짜 정보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다세대 주택이 기다리고 있네요. 8호선 암사역에서 걸어서 7분, 2018년 3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6층 건물 내 2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베란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8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2억 6,5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바쁘게 움직여서 서울의 동쪽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입지에 주목을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강동구 암사동 같은 경우에는 다불역세권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지하철 8호선, 암사역과 그리고 지하철 5호선, 명일역을 도보 7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불역세권 지역이고요. 특히 올림픽대로를 이용한다면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곳에는 홈플러스랄지 강동 구민회관, 그리고 재래시장, 그리고 도서관이랄지 주민센터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학군으로는 선사초등학교랄지 신암중학교, 선사 고등학교가 도보 5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심 속의 풍부한 녹지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암사 생태공원이랄지 길동 자연 그런 생태공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풍부한 녹지 공간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학군도 우수하고 녹지도 풍부하고 그런 곳 만나보고 계신데요. 개발 호재도 아주 빵빵하다고 합니다. 어떤 건가요? 자, 그렇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가 베드타운에서 이제 자족 도시로 변모하는 지역인데요. 바로 세계 업무단지가 조성되거나 조성될 예정인데요. 이미 강동 첨단 업무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이 되어서 많은 직장인 수요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이죠. 상위 라이시인데요. 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들어섭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도 올이었죠. 작년이었죠. 작년 국토교통부의 심의, 그린벨트 해제 심의 절차를 마쳤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 정도면은 토지 보상 절차를 거쳐서 내년부터 이제 건물들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2020년 정도면 이곳에 직장인 수요 약 16,000명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소기업일지 엔지니어링 관련 중소기업체들이 약 200개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풍부해지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위에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강일 IC가 나옵니다. 이 강일 IC째는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이미 기업들에게 토지를 공급해서 이케아랄지 우진 산전, 신라 교육과 같은 이런 우수한 기업들이 또 들어오고요. 올 하반기부터 아마 건물도 들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2020년 정도면 자, 이곳에 약 60여 개의 약 3만 8천 명 정도 인구가 큰 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암사동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호재가 하나 또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4단계 구간인데요. 자, 지난달에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사업성이 있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경부 제2고속도로 사업도 있죠. 구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종시까지 이어지는 121.7km 정도 되는 이러한 먼 거리의 고속도로 사업인데요. 자, 이미 일부 구간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구리에서 안성까지는 2022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안성에서 세종시까지는 2019년 착공을 해서 2024년 6월 정도면 개통을 하기 때문에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강동구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만 6천 명, 이들이 들어온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집이 필요하겠죠? 얼마나 가까운 곳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지도 이렇게 펼쳐보시면서 그 가치를 한 번씩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물이 궁금해지는데요. 건물 어때요? 네, 본 건물도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가격이 저렴하고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소액 투자가 가능해서 추천해 드리는데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전면과 후면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입출입이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층 주차장도 아파트처럼 병렬형으로 주차 공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총 10세대, 6층 중 2층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랄지 CCTV 보안 시스템 잘 갖춰져 있고요. 옵션으로는 중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스레인지가 들어가 있고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무인 택배함까지도 갖추어져 있고요. 특히 대지가 8평입니다. 그리고 실사용 면적이 17평에 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왕투룸을 찾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방 두 개, 욕실 두 개, 주방 거실, 그리고 다용도실까지 다 넓게 나와 있는 그러한 투룸 구조입니다. 입출입 편리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매일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편리해야겠죠. 그리고 남들은 돈 주고 설치하는 이 중문이 이미 옵션으로 갖춰져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가격 메리트까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꼼꼼하게 살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본 매물의 매매 가격은 2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세가 2억 6,500만 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한다. 상당히 초소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500만 원이면 투자할 수 있는 암사동의 투룸, 왕투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왕투룸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암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였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궁금하시죠? 마지막 정보 열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 5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을지로 4가역에서 걸어서 5분, 2019년 8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14층 건물 내 5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요, 2억 9천만 원, 전세 시 보증금은 2억 6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8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8천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자, 저희 사대문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충무로 5가는 어떤 입지가 돋보이는 곳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서울의 중심 충무로 5가로 가보고 있는데요. 충무로 5가 하면 이제 사대문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본 물건이 바로 충무로역과 을지로 4가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2호선과 3호선, 4호선, 5호선 이런 다중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충무로 하면 이제 부동산 경기가 무관하게 꾸준히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사대문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런 365일 공실 걱정 없기 때문에 그만큼 꾸준히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사대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뭐 1인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주거와 사업장을 동시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최근에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런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런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에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까지도 이렇게 서울의 도심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본 물건이 바로 사대문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탁월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사대문 중심이면 이제 365일 공실 걱정 없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와 무관하게 꾸준히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충무로 5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까지 4개의 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다중역세권, 아주 매력적인 그런 입지 여건을 자랑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 상업지로도 유명한 곳이잖아요. 개발을 이제 짚어볼게요. 네, 이제 본 물건은 충무로 5가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아주 황금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는 본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 바로 인근에 명동이나 광화문, 종로, 동대문 이런 업무타운이 평균처럼 이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만큼 365일 공실 걱정 없는 지역이 충무로 5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중구하면 이제 도심 대창조 프로젝트로 인하여 이제 종로구나 중구, 동대문구 도심 개발로 인하여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중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문화, 예술, 업무, 주거와 어르지가 개발되기 때문에 그만큼 탁월한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중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중구하면 이제 뭐 도심 개발과 동대문 상권 개발로 인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중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업무타운 개발과 청계천 개발, 남산 개발로 인하여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으면서 그만큼 직장인들이 바로 도심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가지고 오신 당산 물건도 그렇고 재생이라는 화두에 잘 맞춰서 딱 맞는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 가치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저 이번에는 오피스텔에 집중해 볼게요. 네, 본 물건은 이제 바로 지하철 충무로역과 을지로 사가역도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2호선이나 3호선, 4호선, 5호선 이런 다중역석에 위치하고 있는 탁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은 이제 2018년 8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분양가 부분에서 매주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큰 방 두 개와 별도의 거실, 주방, 다용도실을 위주로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는 물론 있고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에게 아주 탁월한 인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 14층 건물의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이제 세탁기나 냉장고, 에어컨 이런 가전제품이 풀옵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입주 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본 물건은 지상 1층과 지하 2층이 모두 주차장으로 제공됨으로써 1세대 1주차까지 가능한 아주 탁월한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건물 전체를 이제 대리석으로 마감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구성뿐만 아니라 단열과 방음이 잘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구 한번 약속 있어서 나가려고 하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픈 그런 동네잖아요. 하지만 내 집 살면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차시설 아주 완벽하게 구비를 해놓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격 메리트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지는데요. 가격 메리트 있겠죠? 네, 본 물건은 이제 사대문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분양가 면에서는 아주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 분양가 2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금 약 한 2억 6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실투자금 바로 3천만 원으로 이제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는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월세로 전환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대출 약 한 1억 8천만 원 정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바로 8천만 원으로 수익과 차익을 바로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사대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그만큼 희소가치가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극지 않는 그런 복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 번씩 관심 가져보시고요. 저희 오늘 들은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서요. 투자 포인트 좀 간략하게 한 세 가지로 준비를 해볼까요? 네, 이제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 시에는 이제 공실이 없어야 되는데요. 이런 공실 걱정 없는 지역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제 역세권이나 업무타원 이제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제 수익성 오피스텔을 구할 시에는 첫 번째 역세권, 두 번째 도심, 세 번째 업무타운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그만큼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떤 점 유의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이제 선분양 매물 선점할 때는 이제 공부상의 문제도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제 등기부동권이나 토지대장 여러 가지 법적인 관계를 잘 체크해서 갖고 재산에 문제가 없게 잘 선점하셔야 되는데요. 그만큼 선분양 매물은 법적인 문제를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어요. 저희 중구 충무로 5가에 위치한 오피스텔 정보 만나봤고요.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알짜 정보는 여기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 방송 후 언제라도 02077-6357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투자 길라잡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탑스킬 부동산 투자연구소 전영준 이사,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 고경재 대표 함께했습니다. 실전 부동산 고고는 내일 더 좋은 알짜 정보 가지고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